신장은 아주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쪽이 없어도 한쪽만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신장이 아주 많이 나빠지면 뭐 몸이 붓는다든지 심장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심장병이 같이 생긴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나빠져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음식을 먹어서 만성 피로를 없앨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맥주 효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주 효모가 비타민 B가 다량 들어있거든요. 우리 광고 같은 데 보면은 피로 회복제로 광고하는 영양분이 대부분 비타민 B군을 광고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효모에는 엽산, 메티오닌, 폴린,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또 들어있어서 이 항암작용도 있고 이상지질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맥주 효모를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맥주 효모가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도 크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맥주 효모를 좀 장기간 다량 드시면은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 20-30g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즙을 추천하는데요. 레몬즙은 유기산이 풍부하죠. 감귤이나 오렌지 이런 시트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되게 비타민C도 풍부하고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B와 유기산이 우리 몸에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에너지 생성하는 회로가 있거든요. 세포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조효소나 영양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면 피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복용해 주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파를 많이 권하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식이유황이 간을 해독하는 기능도 있고 관절염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양파에 퀘르세틴은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주 효모, 그 다음에 레몬즙, 양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매일매일 드시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맥주하고 맥주 효모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양분입니다. 이제 맥주를 호흡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맥주 효모를 쓰는 것이고 맥주 효모가 호흡을 발효시키고 나면 맥주가 나오는 거예요. 맥주는 건강에 해롭고 그 중간 산물만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굉장히 좋죠. 마늘이 매운맛이 그게 알리신, 알리인이라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신이 비타민 B랑 결합을 하면 알리티아민이 되거든요. 장에서 비타민 B 그냥 먹는 것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마늘에 풍부한 영양소 중에 아연이 있는데요. 아연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 분열에 관여해서 성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 성분이 있죠.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또 항암작용도 강합니다. 마늘을 자주 드시면 위암은 50%, 대장암은 30%, 전립선암은 50%까지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 마늘이 면역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면역력이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속에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거든요. 뭐 위장세포, 혀세포, 눈세포, 뭐 손바닥의 세포, 손톱 이런 것들이 다 수명이 있어요. 위장은 2-3일이면 분열을 하고 피부는 28일 정도, 30일 정도면 전부 교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될 때 돌연변이 세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면역이거든요. 그 면역 기능을 마늘이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마늘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감기나 독감,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늘물은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생수에 마늘을 넣어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침전을 시켜 두셨다가 우려나온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시면 좋습니다. 위장병에 가장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생강의 이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 진저롤 초과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징기베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단백질이 딱딱하잖아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베인이 단백질을 유화시켜줘요. 그리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니까 위산도 더 잘 나오겠죠. 위장은 용광로 같은 곳이거든요.
항상 음식이 들어오면 전부 녹여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내려보내지 못하면 역류하고 뭐 구토도 나고 또 메스꺼움 같은 것도 생기죠. 잘 내려가는 사람은 위장병이 없습니다. 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생강이죠. 이제 이 위장이 약해지면 위장이 얇아집니다. 위장이 얇아지면 이 위산을 만드는 세포 자체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위벽이 얇아진 상태를 위축성 염이라고 하죠. 근데 위산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도 위산은 강력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복용하시면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면서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속이 쓰릴 것 같은데 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강이고요. 근데 아주 심하게 병이 진행이 되어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만 드시면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결명자나 알로에와 함께 생강을 드시면 좋고요. 꿀도 조금 타서 드시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죠.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바나나에 든 칼륨은 몸에 있는 노폐물, 수독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종을 제거해주고요. 또 트립토판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필수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멜라토닌이 잠 잘 자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2시간 전에 바나나 먹어주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중간 대사산물이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고 처져 있을 때 또 바나나가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떨린다든지 경직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근육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감정도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뭔가 긴장이 되어 있을 때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드시면 긴장이 이완됩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바나나가 있고 노란색 바나나가 있죠.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익지 않은 바나나인데 대부분의 과일이 그렇습니다. 익지 않은 상태의 과일에는 독소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가 항염증, 항암작용을 해줍니다. 맛이 조금 없더라도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초록색 바나나 드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 위장기능이나 장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덜 익은 식품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바나나가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슈가 스팟이라고 해서 설탕 반점이 생기잖아요. 그 설탕 반점이 생겼을 때 영양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효과를 보시려면 다 익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익은 것은 다 익은 것대로 좋고 덜 익은 것은 덜 익은 것대로 좋은 것이죠. 염증이나 항암작용을 하려면 덜 익은 것이 좋고요.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 수면과 진정 효과를 주려면 익은 것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